자, 이번에는 토요일 극악이죠. 토요일 요일 던전 극악 레이로 무빙의 그녀, 무빙의 그녀로 깨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무빙의 그녀, 그 다음에 여포, 그리고 풍연, 밍밍, 백령으로 구성을 했고요. 첫 번째 판 갑시다. 자, 스킬은 여러분들 뭐 어려운 거 없고요. 그냥 레이 스킬 이거 써주시고요. 레이 스킬 보세요. 상당히 타격수가 많습니다. 이런 식으로요. 많이 때리죠? 그 다음에 이제 백룡이나 뭐 스킬은 여러분들 뭐 타격 횟수 많은 거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. 이런 덱에서. 자, 일단은 백룡 스킬이 더 타격 횟수가 많으니까 자, 일단 밍밍 스킬 써줍니다. 이것도 3의 타격. 야, 이거 바로 잡혔네. 이런 식으로 1라운드는 종료가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또 3의 타격 횟수죠. 네, 이제 풍연 스킬 나갑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포 스킬이 또 횟수가 많아요. 이건 횟수가 딱 1, 3, 4, 5회 타격이거든요. 상당히 좀 좋죠. 타격 횟수를 많이 할수록 토요일 극악은 유리하기 때문에 타격 횟수 많은 영웅들, 그런데다가 이제 면역 애들, 뭐 린 같은 애들, 뭐 이런 애들도 상당히 좋겠고요. 저는 이제 그런 애들이 없기 때문에 뭐 저만의 이제 환상적인 멤버로 일단 구성을 했고. 자, 뭐 이것도 뭐 거의 좀 다 때린 것 같고요. 조금씩만 더 때리면 죽을이 될 겁니다. 일단 밍밍 스킬 한번 더 써주시고요. 3회 아직 멀었네요. 조금만 더 때립시다. 풍연 스킬 한번 가죠. 아, 이제 됐어요. 벗겨지면은 이제는 밍밍 1회 타격 가려고 하는데, 야, 무빙의 그녀가 얘 참지 못하고 한대 쳐주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백룡 스킬을 여러분들 쓰시는 거죠. 왜냐면은 백룡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거든요. 백룡이 좀 빠르게 죽기도 하기 때문에 백룡 스킬 위주로 조금 써주시고요. 그 다음에 타격 횟수 많은 스킬 위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가면서 쓰시면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. 많이 때리죠? 네. 자, 그 다음에 풍연 스킬 2억을 한번 발사하고 막타는 무빙의 그녀로 갑니다. 일단 여포까지 스킬 쓰고 그 다음에 레이로. 자, 그리고 쾌속살법을 아직 멀었네. 자, 여포가 죽었는데요. 예, 신경 쓰지 마시고 다 때렸죠? 위에 있는 이제 버프가 벗겨지면은 다 이제 때린 거기 때문에 3분 26초 걸렸네요. 일단은 레이 보호 진영을 이용해서 토요일 그가 깨시는 모습을 보셨습니다. 여기까지고요. 돈은 15만원. 좋죠? 감사합니다. 안녕!